네, 앞서 보신 것처럼 점차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면서 수학 여행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. 초중고 학생들이 다시 우리나라 수학 여행 1번지인 경주로 몰리고 있는데요. 침체됐던 관광 산업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. 이 소식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주에 도착한 초등학생 단체가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립니다. 3355 모인 학생들은 신라시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대릉원으로 입장합니다.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 교과서로만 공부했던 우리나라 고분을 실제로 볼 수 있어 신기할 따름입니다. 수학여행으로 경주에 왔는데 경주에 역사가 유명하니까 역사를 많이 배우고 싶고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. 거리두기 해제 등 학사 일정이 속속 정상화되면서 경주의 수학여행단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. 3년 만에 수학여행 대목을 맞은 관광지 주변 상인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돕니다. 매일 주중에는 예약이 돼 있어요. 점심, 저녁으로 20개 학교팀이 예약을 해놨습니다. 좋죠.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힘들었게 살았는데. 경주시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. 수학여행단 안전을 위해 여행 전 해당 학교가 이용할 음식점과 숙소 등을 미리 점검해주는 안심여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벌써 이달과 다음 달까지 전국 91개 학교에서 학생 15,0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. 추억의 수학여행이라는 사업도 진행 중 있음을 알려드리고요. 전국 각각 학교에 대해 갖고 우리 과에서 서한문을 보내고 그리고 관광 안내 책자 등을 보내고. 국내 대표적 수학여행지 경주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.